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에서는요, 이 소년의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의 행동의 결과가 있습니다. 요게 빨간색이고, 요게 파란색이고요. 그러니까 소년의 행동은 뭐였냐면, 철자를 제가 이제 대회에서 잘못 말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닌데?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탈락을 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랬더니, 신문에서, 와, 이 소년은 정직한 소년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영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근데 소년은 이거 한게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어서 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some years ago니까 이제 몇년 전에 이제 national spelling비라는 게 이제 국가 스펠링비라는 게 철자 맞추기 대회거든요. 이제 이게 워싱턴 DC에서 열렸는데 13살짜리 소년이 에스크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콜라리아라는 것을 스펠링을 이게 철자가 뭐게라고 이제 철자를 대보라고 한번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단어인데 뭐로 의미하는 거냐면은, tendency니까 경향입니다. 근데 어떤 경향이냐면은, repeat whatever one hears니까 어떤 사람이 듣는 무엇이든지 반복하는 경향을 갖다가 에콜라리아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자, 근데 비록 얘가 이 단어를 갖다가 미스스펠드니까 제대로 스펠링을 얘기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이를 잘못 듣고 그에게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가 올바르게 스펠링을 얘기했다고 그런 겁니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allow him to advance니까 그가 뭐 하도록 허락한 거냐면은 advance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거죠. 다음 단계 진출. 예.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년이 데디아를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은, 그가 이제 여기서 알아낸 거죠. 내가 단어를 갖다가 잘못 스펠링을 했네. 그래서 얘가 이제 심판한테 가가지고 얘한테 뭐라고 이제 나는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Eliminate는 이제 제거가 된 겁니다. 뭘로부터 탈락한 거죠. 그 경쟁에서 결국 탈락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뉴스페이퍼 헤드라인이니까 다음날, next day, 다음날 신문 제목은 불렀습니다. 뭐를요? 그 정직한 젊은 소년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목적고가 되는 거겠죠? 뭐라고 불리냐면 스펠링 비 히어라고 불렀대요. 예, 이게 그 콜은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고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정직한 젊은 남자를 스펠링 빈 영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뉴욕타임즈에 나타났어요. 예. 이제 이게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겠죠? 아, 이게 파란색이죠. 얘가 제거된 거니까. 결과죠. 행동에 대한 결과죠. 예.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영웅이 된 거고, 사진이 신문에 나타났고. 그래서 심판은 얘기했는데, I had a lot of honesty. 예. 그래서, 심판은 얘기했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아, 내가 굉장히 정직하구나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이 소년한테. 이게 지금 소년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소년이 이제 기자한테 얘기했고, 그는 추가했는데, part of his motive니까, 이제 motive는 뭐 이유, 동기죠. 동기. 혹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I didn't want to feel like a liar니까, 나는 거짓말쟁이처럼 느끼기 싫었어요. 요게, 이제 어떤 이 사람, 이 소년의 한 행동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맨 마지막이 뭐 영접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